애플과 삼성의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맥스와 S24 울트라. 현 시점 어떤 모델이 최강 스마트폰일지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성능이에요. 두 제품 스펙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펙보다는 실제 성능이 더 중요한 만큼 결과물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일한 1200만 화소로 촬영했을 때는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습니다. 취향의 영역인 색감을 제외하면 확대했을 때 디테일도 거의 비슷해서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단, 최대 화소로 촬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색감이 실제와 더 가까운 건 아이폰 16 프로맥스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은 2억 화소인 S24 울트라가 우세해요. 멀리 있는 글자도 더 또렷하게 보이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물 모드는 동일한 인물을 찍더라도 제품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이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우위를 가리자면 16 프로맥스가 실제 색감과 더 가깝고요. 머리카락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려줘요. 다음으로 야간 모드에서는 두 제품 모두 밝기나 선명도가 비슷한데요. 렌즈 플레어 현상도 제품 간 큰 차이 없습니다. 카메라의 필수 기능 중 하나인 줌도 비교해보았어요. 먼저 두 제품에 모두 탑재된 5배 광학줌으로 촬영했습니다. 세세한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선명한 건 S24 울트라예요. 최대로 줌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습니다. 프로맥스의 최대 줌인 25배로 비교했을 때 S24 울트라가 더 뭉개짐 없이 또렷합니다. 추가로 S24 울트라는 100배까지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줌에서는 확실히 S24 울트라가 압도적이에요.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두 제품 모두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건 결과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사실상 이제 체감되는 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S24 울트라는 해상도가 4배 높은 8K 30프레임으로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16 프로맥스의 4K 영상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비교해봐야겠죠. 두 제품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S24 울트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림을 조금 더 잘 잡아줍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입니다. 화소수는 1200만 화소로 동일한데 색감이나 스타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건 S24 울트라지만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건 16 프로맥스예요. 이것도 취향껏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결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카메라 모드도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은 이미 두 제품 모두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위를 가리기 힘든데요. 성능 점수만 봤을 때는 16 프로맥스가 더 높고 그래픽 처리 성능은 S24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실사용에서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정해 실행 속도를 비교해보았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16 프로맥스가 미세하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추가로 대표적인 고사양 게임 원신도 풀옵션으로 플레이해보았는데요. 두 제품 모두 끊김이나 렉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래픽도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어요. 즉, 두 제품 모두 실사용에서 어떤 작업이든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차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배터리입니다. 용량 자체는 S24 울트라가 약 7% 더 큰데요. 제조사별 공식 사용 시간에서는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최대 10시간 더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으로 사용했을 때 S24 울트라가 더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추가로 발열도 테스트해보았어요.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상대적으로 더 발열감이 잘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S24 울트라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됐어요. 더 자세한 비교 결과는 저희 배터리 테스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스펙도 살펴보면요. 동일한 저장 용량의 S24 울트라는 12GB 램, 16 프로맥스는 8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고사양 앱까지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실사용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직접 앱 리프레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두 제품 모두 리프레시 횟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외에 방수방진 등급은 두 제품 모두 최상급인데요. 높은 수준의 방수는 물론이고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규격도 두 제품 모두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해요. 와이파이 6보다 2.4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파일 다운이나 4K 영상 스트리밍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100% 체감하려면 공유기도 와이파이 7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도 비교해드릴게요. 화면 크기는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0.1인치 더 커요. 단 펀치율과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인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펀치홀은 단순히 카메라 렌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훨씬 유리해요. 대신 그만큼 실사용할 때 간섭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16:9로 영상을 볼 때는 괜찮지만 2:1 비율로 볼 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반이 화면에 걸쳐집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거나 쇼트를 볼 때도 자막이 가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면 16 프로맥스가 유리하지만 더 몰입감 있는 화면을 원하신다면 S24 울트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디스플레이 스펙에서는 두 제품 모두 OLED 디스플레이라 선명하고요. 120Hz 주사율까지 지원돼 화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화면 최대 밝기는 S24 울트라가 2600니트로 30% 더 밝습니다. 실제 실사용할 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실내와 실외 모두 밝기나 선명도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빛반사도 비교해보았는데요. 아이폰 16 프로맥스에는 세라믹 실드, S24 울트라에는 고릴라 아머 강화유리가 적용되었어요. 빛반사 범위가 넓은 16 프로맥스에 비해 S24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반사 범위가 적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정리해드린 부분만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관도 비교해보았는데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 섬 유무와 모서리 디자인이에요. 이 차이로 그립감이나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달라지는데 취향의 영역인 만큼 내가 선호하는 타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무게는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유리해요. 동일한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됐지만 더 가볍습니다. 장시간 들고 사용했을 때 무게 부담이 그만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의 기능 차이도 많이 줄었는데요. 갤럭시만 가능했던 기능들이 드디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홈화면에서 앱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커스텀 가능한 영역도 확장됐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6에는 버튼 하나로 카메라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추가됐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AI 기능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로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는 1, 2년 후에 지원될 예정이라 당장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즉 기능적인 면에서 격차는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갤럭시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수리비도 비교해드릴게요. 액정 수리비는 16 프로맥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대신 보험료 자체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나가는 총비용을 고려하면 S24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비교해드린 내용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외에도 아이폰 16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선택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야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알뜰폰도 약정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훈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이사 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집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